이야, 도대체 몇 년 만에 세상이 빛을 보는 거니 산삼아. 오. 작은 뿌리 하나라도 상처나지 않도록 소중히 다루는 달인. 이번에도 이들의 여정 끝에 귀한 삼형제를 얻으셨습니다. 햇살과 흙, 물의 영양분을 쭉쭉 받아 잘 자란 산삼.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느낌인데요. 달인, 정말 대단하세요. 했으면 바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바로 드셔도 돼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 바로 먹기보다는 될 수 있으면 이제 공복에 드시는 게 좋고요. 공복에? 예. 그 다음에 이걸 드시고 땀 흘릴 일을 하시면 안 돼요. 아. 잠잘 때, 될 수 있으면 쉴 때 이렇게 드시면은 아주 좋죠. 사람의 손을 타지 않고 순수 야생에서 자란 산삼. 산이 달인에게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산삼도 캤겠다. 든든한 마음으로 산을 내려가는 달인. 곧바로 향한 곳은 집. 이곳이 달인의 보물창고라는데요. 아, 이게 다 뭐예요? 여기에 있는 술들이 이제 다 산삼인데 20년 가까이 된 술부터 있을 거예요. 거의 뭐 식구들이 먹는 쪽 내지는 나눠주고 그러는 편이에요. 그런데 달인의 진정한 건강 비결은 요 산삼주가 아니랍니다. 건강의 비결이 뭔가요? 건강이 왜 자연하고 같이 더불어 산다는 것입니다. 일단 욕심을 부리지 말자.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산잎에 거무질 안친다고 뭐 욕심이라는 부분을 다 버리니까 뭐 스트레스 받을 일 없으니까 건강하게 산다고 생각을 해요. 2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달인. 늘 자연에 감사하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 건강한 삶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달인, 언제나 행복하세요.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현대종합상주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하림 자연실록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여성 의류 크로크로릭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레스토닉 침대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창의력 교육 조인 메스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